끝내주세요. 네네. 거름장이요. 아, 지금 자꾸 거름장 그래서. 아, 여기서 우리 고객님 권유란 이름은 정확히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어머니 자 선물 하나 받아 선물 하나 주세요. 아, 아, 질문 하시지 않으셨는데.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던 저번에 계속해서 우리 누가 고백하자 했죠? 누가? 잔돌. 잔돌이 고약한 사람은 없어요. 딱히 잔돌이 고약한 사람은 없는데 지금 효성이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약간 이제 유빈이가 잔돌이 진짜 고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내가 살다 이런 애 처음 봤어. 아, 정말 자폭의 순간까지 이제. 진짜 순간에 있는데. 네. 그 맨날 건우랑 같이 자요 이 친구가. 네. 어느 날 규민이랑 나랑 같이 자게 됐는데. 버러. 왜 더러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같은 그분 군대 가서 다 자면 다 들어? 아니잖아. 아 근데 그 제가 베개랑 이불을 하나밖에 안 가져왔었는데 이 친구 자기 거 하나씩 가져왔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정수기 옆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정수기가 내 이불이랑 같이 나를 덮치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꿈을 꿨는데 계속 꿈에 나를 안 자고 앉아 나를 붙여놓고 근데 제가 규빈이랑 목소리를 전화가 누가 저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 바로 그 전화가 갑자기 울리고 깼어요. 아 진짜 뭐예요? 아니 어떻게 일어났어요? 건우형이랑 같이 한명 조용하는데 지금 땀 나죠 지금. 지금 자 해명을 들어야 되니까 해명 들 때 조용히 정직한 분위기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 저도 진짜 자면 어버가도 모르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정 어버가길 누구야? 일단 나부터 업을 수 있으면 영준이 분이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거들이 네.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면서 자기를 만졌냐. 이게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거는 확인한 방법은 법정에 가서 만졌니 안 만졌니. 거기 자다 보면 같이 뭐 같이 자면 그게 동료 아니겠습니까 그죠? 같이 자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따로 불안하네요. 일단 방이 여섯 개의 숙소를 일단 찾아서. 본인은 모른다. 근데 만지는지 안 만지는지. 아니 어느 정도 그냥 가벼운 척치면 아니면 이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그 자는 도중에 진짜 네. 아 이거 진짜 아니야? 아니야. 다음에 공개할게요. 다음에 공수파에서 공개. 공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밝혀지면 나중에 방송 나가서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기다려요. 아니 원래 그 뭐라죠? 잠을 들 때 딥슬리핑 하는 분들, 코마 상태까지 가시는 분들이 뒤척이다 보면 가끔 그게 자면서 느끼면 맞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시 이불이나 베개를 뺏긴 해요. 네, 아 그죠. 나 도벽이 좀 있으신 거군요. 농담이에요. 자, 우리 아까 두 분 어떤 이 친구였죠? 이 친구 그죠?